네, 안녕하세요. 영화 봄에 출연한 배우 박용우, 김서영, 이유영입니다. 남편을 지키고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여성상을 표현하는 정숙역을 맡았습니다. 예, 저는 중구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술가인데 다시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월남전에서 남편을 잃고 어린 나이에 혼자서 힘들게 두 아이를 키우던 중에 조각가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해맑은 캐릭터입니다. 오늘 촬영 컨셉은 감독님 지휘 아래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자연스러운 3명의 어떤 구도? 오늘 아마 포스터로서 아마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선 이런 장면이 없었는데 세 사람의 가장 행복한 한때를 상상하면서 소풍 나온 느낌으로 컨셉을 잡고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고풍의 그 시대에 맞는 컨셉인 것 같고요. 굉장히 사실 오랜만에 포스터 촬영하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좋네요. 민경이한테 큰 사연이 있는 특별한 의상이고요. 그 내용은 영화에서 확인해주세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영화, 마음의 휴식을 느끼게 해줄 영화, 마음의 쉼표를 느끼게 해줄 영화, 영화 봄이 드디어 개봉합니다. 그럼 극장에서 곧 만나요. 만나요. 자랑스러운 우리 백마부대 병사들이 원남에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계속 저러시면 오래 못 사신대. 이런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제가 찾았다는 모델 남들보다 키가 한 뼘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가는 게 한번 보기만 해봐요. 네? 옷을 벗어봐요. 아, 그럼 뒤지든가. 검사 결과 나왔다. 그 시바지로 들어갔잖아, 자가. 저렇게 좋아진 건 내려와서 처음이잖아요. 요새 행복합니다, 선생님. 자랑스러운 우리 백마부대 병사들이 원남에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계속 저러시면 오래 못 사신대. 이런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제가 찾았다는 모델 남들보다 키가 한 뼘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가는 게 한번 보기만 해봐요. 네? 옷을 벗어봐요. 아, 그럼 뒤지든가. 검사 결과 나왔다.
있다. 그 시바지로 들어갔잖아, 자가. 저렇게 좋아진 건 내려와서 처음이잖아요. 요새 행복합니다, 선생님.